자, 올림포스 114과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자, 수능 어널리시스. 주제는 구체적인 증거하고 디테일이 제시되지 않은 연구 결과는 믿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구는 보여주었다란 말은 어떤 구문인데요. 자, 이거는 분사의 형용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수동의 분사를 쓰고 있고요. 투담의 동사 원형 쓰고 있습니다. 이건 used 동사 원형, 예전에 할때 뭐뭐 했다의 뜻이 아닙니다. 얘는 분사기 때문에 which, is를 이앞 중간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동사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어요. 설득하기 위해서의 뜻이고 persuade랑 convince, 사람 대승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청자에게 대디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구이다라는 표현이고요. The speaker can back up. Backup이라는 것이 support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증거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hat he or she is saying. 자, what절 쓰고 있고요. 그가 말하는 것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With a firm empirical evidence. 견고한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의 뜻이 되겠습니다. Empirical 실증적인의 뜻이 되겠습니다. 스펠링 잘 외우셔야 될것 같고요. However 외워야 되고요. It's extremely vague. Vague는 VO로 쓰이면 유행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VA는 애매모호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mbiguous랑 단어랑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To claim that, 대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주 모호하다라는 표현이고,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Unless,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암기해야 되겠죠. If not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You can back up the claim,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의 뜻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디테일, 연구에 관한 디테일입니다. 그 연구에 관한 디테일을 가지고 주장을 제시할 수 없으면은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제 부분이 되는 거는 그 연구에 관한 디테일이 되겠고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수행했는지, 그 연구를 캐리아웃 수행하다의 뜻이고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자, these are sorts of questions. 이런 것들은 질문인데, which anyone, 어떤 사람 이라도 who uses 아니면 using을 써도 되겠죠. 문구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should be able to answer 대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만약 할수 없다면 설득당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 뜻이 되겠죠. 그 문구에 의해서 그러면 그 문구는 종종 내용이 텅 비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한정 용법이 되겠고요. 위치는 대수로 바꿨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프랙티스 원입니다. 2002년도에 연도가 나와 있으면 문장의 시제를 현재 올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conducted, 과거 시제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MRI에 누워서 단어를 한번 듣고 두 번째 단어를 갖다 들었을 때뇌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에 맵을 작성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lie down, lie의 과거가 lay가 되겠죠. 눕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lie, lay, lain 이렇게 되겠죠. lay down 외워야 되겠고요. 스캐너에 누웠고 and were shown, 수동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participants가 주어니까 were를 쓰고 있고요. 제시되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제시되었다, were shown. 입증되다 이 뜻도 있고 제시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얘는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쓸 수가 있겠죠. 사형식 동사니까 목적어가 하나 주어 위치로 가더라도 목적어가 하나 남습니다. 일련의 단어들을 제시받았다의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were shown 대신에 were presented with 이렇게 써도 괜찮겠습니다. 뭐뭐를 제시받았다. After few minutes rest 하고 문장 됐고요. 아, 여기 나왔네요. Was presented 같은 표현입니다. 제시되었다의 표현이 되겠고요. And they press the button whenever they recognize a word from the first series. 그들이 첫 번째 들었던 단어를 생각날 때마다 버튼을 누르도록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 빼고받기 가능할 것 같고요. 각각의 참가자가 결정했을 때 그가 특정한 단어를 몇분 전에 봤는지 안 봤는지를 whether절을 명사절로 쓰고 있죠. 결정했을 때 기계는 두뇌를 스캔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문법적이지 않게 쓴 겁니다. A few minutes, 시간 플러스 어구를 쓰면 이 부분을 과거를 써야 되고요. A few minutes before를 쓰면은 이 부분을 had people 갖다 주로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before로 쓰는 게더 조금 더 예쁜 문장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요걸 빼고받게 할 수도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same way as를 써도 괜찮고요. 뭐뭐가 똑같은 방식으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Every neuroscientist does. 자, does라는 것은
리포트들을 받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둘을 갖다 그냥 더즈라고 하는 겁니다. 뭐 평균 값을 구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평균이란 게 average 혹은 mean 이란 단어를 쓸 수 있고요. 자, 뭐뭐에 관여된 의 표현이라서 분사 쓰고 있습니다. involved 아니면 engaged in 이란 분사를 쓰고 있겠죠. 다음 practice 2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의 intrusion 침입에 대항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비유, 개가 짖는 거랑 비유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데 a protecting trick이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재주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up their sleeves는 소매 위에니까 이런 걸 감추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그들의 더러운 일을 하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그 더티워크가 개랑 비유했을 때 요 부분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상응하는 표현은 그러면 비유해서 to take a small chunk out of your rear end, 너의 엉덩이로부터 rear end 뭔가를 갖다가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이러스가 하는 더티 워크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치시켜라 그러면 이렇게 매치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They will never be let back in again. 다시 들여보내지지 않을 것이다 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한번 침입해서 몸을 아프게 했으면은 두 번 오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 그것을 우리는 immunity 면역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와이 쓰고 있습니다. 뭐뭐 한 이유인 것이다. 우리가 치킨팍스에 즉 수두에 일생에 한 번만 걸리는 이유이다. 즉 한 번 걸린 다음에는 아픈 다음에는 면역체계가 형성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갖다가 들고 있습니다. 개가. 개를 만지려고 그럴 때 개가 으르렁거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려고 한다. 이게 더티워크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빼고밖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The next time you have to walk past that dog. past는 머뭇을 지나서의 전치사가 되겠죠. 그 개를 지나갈 때 너는 준비가 되어 있다. prepared 아니면 ready 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겠습니다. 개 휘슬을 갖다가 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거 그냥 표현 방식 때문에 줄고 봤습니다. 그 앞발을 귀 위에 둔 채로, 쉽게 말하면은 듣기 싫어 가지고 귀를 막은 채로 개가 숨게 될 것이다 의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이 나오죠. 너희 몸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빼고받기 가능하겠고요. 너희 몸은 recognizes, 자, 알아본다. 나쁜 바이러스를 the second time, 두 번째는. 그리고 자, recognizes랑요, knows랑요, and 다음에 attacks가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쁜 짓을 mischief. 여기서 to take a small chunk랑 their dirty work랑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미리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역체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프랙티스 3 되겠습니다. 주제는 여기다 한번 적어봤어요. The way you treat someone in a restaurant without embarrassing better for payment. 서로 내가 낼게의 당혹감을 주는 지불 경쟁을 하지 않고 레스토랑에서 누군가를 접대하는 방법. 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신용카드를 미리 맡겨놓고 나중에 계산할 때 계산서를 가져오게만 해라. 서로 싸우지 말고. 이런 식의 뜻이 되겠죠. 웨이터는 레이스. 자, 레이드입니다. 뒤에 목조가 있기 때문에 레이스를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푸스 써도 괜찮겠습니다. 또 책. 그러니까 청구서가 되겠습니다. 빌이란 표현도 많이 씁니다. Like two pelicans. 뭐뭐처럼의 뜻이 되겠고요. Like는 원래 전치사예요. 그래서 두 명의 펠리컨이 plunging 아니면 다이빙 같은 물고기를 가지고 서로 다이빙 하는 것처럼 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명사 쓰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embarrassing, embarrassed가 아니라 ing를 쓰고 있어요. 당혹감을 주는 싸움이, 뭐 실제 싸움은 아니고 돈 내겠다는 싸움이 되겠죠. follow는 자동사로 씁니다. 그 다음 따라온다. ensue라는 단어사도 써도 괜찮고요. nearby는 근처에 있는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nearby랑 같은 단어는 adjacent라는 단어가 있겠습니다. Here's how to avoid this happening. 자, 여기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니까 역시 빼고 받기 가능할 것 같고요. Give the person who sees you. 너를 앉혀주는 그 사람이니까 웨이터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시트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갖다가 취하고 있죠. 크레딧 카드를 줘라 미리 애 뜻이 되겠고요. Want 목적어 to 쓰고 있고요. 오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Be를 즉 청구서를 가져오도록 시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드의 특별용법이라는 분사용법을 쓰이고 있습니다. With credit card already stamped. 그러니까 credit card가 이미 결제된 상태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의 분사 쓴 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높죠. 문법 문제로. 그 다음에 hand it back.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줘라의 뜻이 되겠죠. 뭐 사인한 다음에. 그래서 팁도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어 동사니까 역시 hand back it으로 만들겠습니다. hand it back으로 썼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명사는 중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분사니까 역시 살짝 기억해 주시고요. 너희 친구는 깊은 인상을 받고 기뻐한다. 감정 표현의 분사라서 둘 다 이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땐 ED형을 갖다 쓰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